불스사도 목하러 이동 중입니다. 아 근데 오늘 지하철 타고 여기 한 1시간 넘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 오는 중에 고프로를 한 번도 안 키다가 이제 슬슬 준비, 촬영 준비하려고 고프로 체크를 하는데 와 SD카드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씨 오늘 촬영 완전 망했다.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해야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폰 안에 있는 SD카드가 있어서 거기 용량도 뭐 다행히 넉넉해서 그거를 겨우겨우 빼갖고 유심핀도 안 갖고 왔거든요. 당연히 원래 평소에는 챙겨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가볍게 오느라고 최대한 줄인다고 그런 건 생각도 않고 왔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뭐 바늘이나 뭐 클립이나 이런 거 바닥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계속 지하철역 나오면서 아니면 이제 편의점 가서 부탁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바닥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쑤시개로 유심 트레이 열어갖고 거기에 이제 SD카드 꺼내서 지금 교체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불스사도 구간 정말 간간히 러닝에만 집중하면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공릉산 백세문에서 가요. 공릉산 백세문입니다. 어디있지? 저희 누나 오는 거 같고 아 뭐가 짐이 많네. 안녕하세요. 떨려요? 목표는 떨려. 13시간? 떨려 13시간 전에 들어가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13시간 안에 아 어째 불스사도구 출발했습니다. 우진이랑 갈 때도 달려서 시작했어? 여기? 아 여기 아니지. 여기는 조금 달려서 시작했죠. 아. 잠깐 화장실 들렀는데 벌써 두 명이 한참 앞에 간 거 같네. 금방 쫓아갈게요. 오늘 날이 금방 더워질 거라 미리 벗었어요. 벌써 땀나네. 산장 거북바위 지나갑니다. 풀렁산 정상입니다. 나 딱 한 3분만 쉬고 가죠. 인증샷 네, 찍고 51분 한 40초? 둘 됐어? 첫 번째 봉입니다. 아, 네. 이제 자, 수락산으로 고! 가자. 아니 나도 힘들어. 아 멋있어. 불렁산에서 이제 2분 쉬고 수락산으로 갑니다.
유혹이다. 청아방이 사장님은 완전 여름이네. 여름. 안녕하세요. 반바지다 반팔. 네, 오늘 여름네. 따뜻하네요. 수박산입니다. 지리킴입니다. 1시간 8분. 어떻게? 여기서 찍을까? 하나 둘 셋 히맨 둘 둘 셋 히맨 저거 됐어. 가자. 3분 30초 쉬었어. 3분 30초 쉬고 수락사에서 이제 또 이동합니다. 출발. 여기가 저기 자폐산이에요. 예. 자폐산에서 이제 제일 유지 나삼두. 수락산 이후부터 다운힐은 미끄러우니까 미끄럼 진짜 조심. 아 좋다. 예. 우회가 조금 나는 더 힘들었는데 같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갔던 것 같아. 이 정표는 갑자기 아니, 이어질 거야. 아, 요길인 것 같아. 요로에서 올해로. 어차피 올라가잖아. 기차바위 오랜만에 타나 했는데, 기차바위 길이 폐쇄가 됐네요. 우회로로 갑니다. 구성공입니다. 계속 이동막골 초소 지납니다. 오, 여기 새로 칠한 것 같은데? 오, 벽화가 다 바뀌었어. 산지원은? 여기 다 바뀌었다. 바뀌었네? 원래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나왔어, 나왔어. 빨리 왔습니다. 수락산에서 하산하는데 48분. 맛있는 거 드세요. 집에 갈게. 안 돼, 안 돼. 뭐 먹을 거야? 확실히 몸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너 장난 아니야. 힘에 원래 일내겠어. 하긴 남자 일내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아, 얘, 많이 늘었다고. 이전에 나보단 낫지. 훨씬 진짜 장난. 컵라 하나 먹고 이제 수 갑니다. 수락산. 수락산이란다. 수락산 내려왔고 사패산으로 갑니다. 고고. 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지? 계속 어필 올라가고 있어요. 사패능선까지 0.9 정도. 어필 쭉 올라가서 일로 오면은 아스팔트가 급경사고 여기가 나가버려요. 사패능선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패산 정상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네. 아, 갔다가 이제 아, 왕복. 와 많다.
카페산 1시간 7분 왼쪽 발 벌리고 왼발 세 번째 공입니다. 일로 와요. 일단 있는 사람만 찍어. 카페산 이제 소봉산으로 가야죠. 잠깐만. 뭐고? 카페산을 당신 해주기로 가? 이거 그대로 돌아가야 돼. 이제 도봉산으로 갑니다. 딱 4분이셨어요. 산불 감식 처소입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와이계고 갈림길 우회합니다. 같이. 이제 네 번째 공이구나. 여기서 인증해. 여기 올라가면 도봉산 신선대인데. 아니 그냥 금방이잖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번째 봉 도봉산 찍은 걸로 하고 계속 갈게요. 사람 너무 많아서. 57분 걸렸어요 아까 사패산에서. 아주 좋아. 백. 위험했다. 네, 진짜 제대로 걸렸다. 누나 그거 찍혔어요 지금. 달릴 뻔했다. 쿠션인 줄 있고 올라오는 목이 일단 없으니 위험진합니다. 예. 다 내려왔습니다. 아, 신선대 아래에서 지금, 아, 우이동까지 1시간 8분 걸렸어요. 화장실 들렀다가 세븐일레븐에서 간단히 보충만 하고 바로 갈 겁니다. 아. 세수하니까 좀 살겠다. 편의점으로 갑니다. 세븐일레븐 뭐 먹어요? 아, 도와주시면 좋지. 네. 저기째로. 맛있다. 2층 걸리겠다. 한 명 이탈합니다. 안 돼! 간대요, 집에. 불수사 두 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많이 먹었다. 회복 잘 났고요. 패배자! 배신자! 나보자! 나, 야, 나름 이 구독자 많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갑니다. 고고! 딱 30분이셨다. 어, 30분이 하셨어?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 많이 셨는데? 네, 딱 괜찮아. 아, 여기 투썸이 생긴 거구나. 나 아까 안 그래도 아 투썸 가서 케이크랑 커피를 먹을까? 아, 높다. 엄청 높네. 하나만 지우자. 여기가 영봉 맞겠지? 하루제 쪽으로 가야 돼. 하루제? 거기 해군대로 올라가는 그 중턱이야. 하루제에서 이제 해군대로 갑니다. 1.4km 남았어요. 나는 또 네. 합리적으로
해운산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 갔다가 여기서 갈라져요. 올라갔다 와서 저 용암문 저쪽으로 올까. 대군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근육 털린다. 뒤편으로 가서 인증샷만 찍고 가는 걸로. 이런 방법이 있구만. 힘들어. 태극기 나왔죠? 다섯 번째. 저기 볼로가는가? 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구간 해운대에서 3분 15초 쉬고 이제 마지막 북한산 구간 시작합니다. 마지막 고비 출발. 용암문으로 갑니다. 이게 용암문? 맞지? 용암문. 용암문 지납니다. 용암문? 비원까지 2.2km. 너무 힘들어. 연희 누나 완전 몸 풀렸나봐요. 엄청 빨라. 못 따라가겠어. 청수동암문 통과합니다. 이제 잠시 동안 길게 내리막.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바람도 부네. 승가봉입니다. 아, 예쁘다. 저 사무바위. 네. 에이씨. 아, 나 못 가겠죠. 얘 누나 찡겼어요. 난 편하게 내려왔는데. 사무바위 지납니다. 비봉 갈림길 지납니다. 누나 이제 지도에 끝지점이 보여요. 네. 누나 불타오른다. 대단해. 또리봉 이정표 지났고 1.7km 남았어요. 방금 가민시계가 나가갖고 충전해가면서 가고 있어요. 아, 어제 실수한 게 또 가민을 미리 충전 안 해갖고 아쉽네요. 중간에 기록이 끊겼어. 나중에 사후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몰래? 조금 전에 알바했는데. 몰래? 대화 파트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상명대학교 쪽으로 향하네요. 알바했습니다. 다 와서 일단 다시 돌아갈게요.
알바 복귀했습니다. 계속 갈게요. 아 힘들어. 상명대로 갈 뻔했어. 하. 얼마 안 남았다. 불광역까지 700m. 대호아파트에요. 대호아파트 내려왔어요. 불광역으로 갈게요. 몇 시간 나왔어요? 먹을 때만 편의점에서 불시사도 복 중요합니다. 아 기록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건 고정해볼게요. 아 씨 알바 안 했으면 10시간 그러게 힘들었다. 고생했어요. 아 손 봐. 아 나 뭐 좀 마셔 일단. 안녕.